조금 애매하게 심어 갖고 오시면은 이게 1차 수술보다 2차 수술은요, 여러모로 불리해요. 왜냐면은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은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수술은 우선 뒤쪽에 있는 모발들이 제가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이 많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낭들을 고를 게 아주 많아요. 좋은 모낭이 많다는 거예요. 1차에서 절개를 하면 보통 모발이 제일 좋은 데를 우선 채취를 하거든요. 그럼 그 제일 좋은 데 있는 모낭들이 2차에는 그런 모낭들이 없는 거예요. 비절개로 뽑아도 마찬가지. 비절개도 뽑다 보면 굵고 튼튼한 것들만 계속 1차에서 뽑고, 2차는 그런 면으로는 좋은 모낭이 숫자가 좀 적다는 겁니다. 적어서 아무래도 2차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차 수술을 심을 때 심는 여기 부위, 이쪽 부위는 살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하얀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살성이 좋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부 탄력이나 이런 것도 수술하기 좋고, 혈액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좋고. 근데 수술을 한번 하면은 수술하면서 그 혈관이나 이런 데 데미지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흉터화가 됩니다. 피부가 좀 변해서 혈액 공급도 좀 떨어지고, 1차 수술보다는 2차 수술이 상당히 어렵다, 쉽지 않다. 그리고 수술을 해보면 난이도도 이게 쉽고 이거 어려워. 1차 수술은 뒤에서 뽑을 때도 그렇고 심을 때도 그렇고 난이도가 상당히 그래도 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2차 수술은 난이도도 어려워. 예를 들면 뒤통수에다가 절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절개 수술을 해서 뒤에 흉터가 이렇게 있는 분이 왔어요. 제가 수술할 때 보면 흉터 위쪽에 있는 모발들, 여기 있는 모발들은 비절개로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를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서 있던 모발들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요. 모발이 기울어지면 뽑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쪽 흉터 위쪽에 있는 모발들은 손상 없이 쫙 뽑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흉터 위쪽을 그냥 맨 처음에 수술하시는 분이랑 별 차이 없게, 여기 손상률을 거의 차이 없게 뽑을 수 있어, 이제 좀 자신이 생겼어 라고 한 지가 한 1년도 안된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0몇 년을 했더니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요. 손상률을 아주 낮은 퍼센트로 유지를 하면서 뽑는 게 그만큼 수술이 어렵습니다. 차는 이런 것도 뽑기도 어렵고, 좋은 모낭의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심는 부위에 살성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촘촘하게 쭉 심으면은 이렇게 밀도 있게 잘 심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수술하고 왔는데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고 요런 간격으로 심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이렇게 심으면은 여기랑 비슷한 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애매하게 심어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하고서는 딱 여기도 아니고 딱 여기도 아니고 중간쯤 이렇게 심어서 오시면, 아 요런 데는 심을까 말까가 엄청나게 고민이 되거든요. 요런 데는 심기에는 조금 간격이 좁은 것 같고, 안심자니 여기가 너무 넓어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밀도 높일 때도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수술은 모든 면으로 불리해요. 1차 수술이랑 2차 수술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럼 만약에 3차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점점점점 갈수록 수술에 대한 기대치를 좀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